안녕하세요. 포토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주제는 접사 촬영에 관한 건데요. 이 영상은 접사 촬영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만 해주세요. 우선 제 카메라는 한국의 S4 NS 시리즈입니다. 외국 카메라와 설정이나 성능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카메라 모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접사 촬영을 위해서는 M모드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M모드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ISO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180분의 1초, 조리개는 F16에서 F18, ISO는 400에서 800 정도를 조정해 주세요. 이 옵션은 기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야외에서 촬영하기 전에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ISO는 높을수록 사진이 밝아지고 조리개는 숫자가 높을수록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야외에서 실전을 해볼까요? 카메라를 보시면 셔터 스피드 180분의 1초, ISO는 800, 조리개 16으로 조절하고 꽃을 접사합니다. 그 결과에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전 영상은 정말 기본적인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배운 한 가지만으로도 곤충이나 작은 꽃들을 접사할 수 있습니다. 접사 촬영에 가장 중요한 건 방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플래시를 터트려야 합니다. 플래시를 터트려서 촬영하는 방법과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입문하신 분들은 무조건 플래시를 쓰세요. 그래야 피사체의 전체적인 부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접사를 할때 최고의 난이도는 곤충 또는 곤충 비행 접사와 물방울 접사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배운 것을 실험해 보세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접사 사진들을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